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구조. 평범함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평범하다는 의미는 어떤 예술적, 체육적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보통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인을 지칭하는 의미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돈의 세계에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루트, 방정식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한, 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벌 것이냐 했을 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죠? 재화를 제공해야죠. 상품을 제공해야죠.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남을 대신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게 돈인데 이것들을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고, 뭐 작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체, 더 작게 표현하면 개인 사업자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의 길을 가는 대신 취업이라는 걸 하고요. 매일같이 9 to 6로 일을 해서, 현재 지금 주 5일제죠. 이제 주 4일 해달라고 계속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역사는 노동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PD님만 해도. 그래서 이 회사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여기서 우리가 돈이라는 걸 버는데 이 돈을 그달에 다 써버린다. 내가 그달 번 돈을 그달 다 써버리면 다시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달 번 돈을 그달 다 써버리면 내 인생은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잉여를 남겨야 되죠. 잉여. 저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자체 행위만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일도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거에 맞게 인생 플랜을 짜야 되는데, 여하튼 돌아와서 이 잉여와 저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재테크 용어로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종잣돈. 이미 이 단어 속에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종자가 되는 돈인 거예요. 종자.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나요? 그게 싹을 틔우고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잣돈, 우린 여기서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놓치고 사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부자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유의미한 종잣돈을 만드느냐에 결판이 난다. 그럼 그 유의미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이 행위를 해야 되고, 이 행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겁니다, 이게. 돈을 모은다는 거는요. 잉여를 남기고 저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뭘 하고 싶나요? 어떤 좋은 재화 상품을 구입하고 싶고 어떤 좋은 용역과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하고 살면 잉여가 안 남는다. 그래서 이 과정이 돌을 닦는 행위와 비슷하다. 왜? 사람을 안 만나야 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 인스타 보면 남들 다 오마카세 먹으러 가니까 오마카세 먹으러 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호캉스도 해야 되고, 해외도 일본 정도는 한번 가줘야 되고, 망고빙수 먹어야 되고. 그걸 다 하면서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걸 하고 싶지,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종잣돈이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모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돈을 모은다는 행위는 가난해지지 않는 거는 막는 거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뭘 해요?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되구나. 재테크. 재무 테크놀로지 약자거든요. 일본에서 따온 건데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되구나. 아니면 투자라는 걸 해야 되구나. 투자. 이건 재물 자자에 던질 투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던지는 행위를 해야 되구나. 돈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이에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던졌더니 그냥 바로 물 안에 그냥 가라앉아 버리든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와서 더 커지든. 그래서 이 투자의 영역으로 간다. 투자의 영역으로. 이 투자는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게두 개인 겁니다. 두 개. 주식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가상화폐 코인도 넣을 수도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빠졌죠. 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은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달러를 살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있지만, 크게는 이두 개의 축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식을 조금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주식은 위험해, 뭐 패가망신해, 도박이야,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못 봤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기질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다, 뭐 사회 초년생이다, 돈을 지금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아주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사보든지, 아니 미국 주식 애플 사보든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주를 사는 행위에서. 아무튼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더 얘기할 건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의 흐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도 다 이미 모든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입지예요, 입지.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안에 마감재가 어떻고, 뭐 인테리어가 어떻고, 뭐 어디 저기 경기도 외곽에 뭐 타운하우스가 어떻고, 이런 거에 소금이 안 되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입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갭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실투자금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경매니까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청약이어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부동산 투자라는 걸 내가 해보고 싶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 또는 한 번 해봤어, 또는 몇 번 해봤어, 근데 내가 자산을 크게 증식을 못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어,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몇 년의 시행착오를 안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주식이야 한 번 넣었다가 좀 빠진 것 같으면 바로 빼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잘못 묶이면 몇 년의 세월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부동산은요, 주택이 있고요, 비주택이 있어요.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이니, 거주할 수 없는 부동산이니. 그럼 내가 지금 초보라고 하면 주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주택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정석이다. 근데 자꾸 이상한 걸 먼저 한다. 자꾸 이상한데 어디 가서 토지를 사고, 어디 뭐 지분을 사고,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사고, 주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주택에 뭐가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지? 어디 살고 있죠?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냥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사나요? 빌라 살고 있죠? 이것도 뭐 건축법상 연립이냐 다세대냐 또는 다가구에서의 한 호수냐 뭐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거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빌라,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 그 다음에 좀 싱글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약간 돌연변이 상품이에요. 이게 주거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세법상으로도 달라지고 세금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웬만하면 아파트를 먼저 하세요. 아파트를. 이게 정석이에요. 빌라를 먼저 사시면 안 돼요. 오피스텔을 먼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첫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돈이 없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는 종잣돈이 부족하다.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을, 입지를 조금 내려놓을 것이냐. 강남이 안 되거든. 서울을 하냐. 서울 안에는 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이 안 되거든. 경기도를 하느냐. 경기도에 28시가 있고요. 여기 뭐 인천 포함하겠습니다. 같은 수도권으로 봐서. 인천에는 총 8개의 구가 있어요. 경기도도 안 된다. 수도권 시장이 안 될 것 같아 돈이. 그럼 지방으로 간다. 뭐 강원도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그 안에 광역시와 중소도시까지. 지방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인구가 어떻고, 큰 흐름 하에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인구 구조로 가면 대한민국은요, 강남과 서울 핵심지를 빼고는 다 박살날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 년 뒤 얘기라는 거예요. 몇십 년 뒤 얘기. 돈이라는 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뭐 인구 뭐 그런 폭락론자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빌라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지방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도권에 해야 돼요. 광역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다만 저는 첫 건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매입 방법을 다른 걸로 한다. 경매라는 걸 쓴다. 공매를 쓴다. 재개발 어떤 호재를 얻는다. 이거는 일단은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배워야. 자, 그럼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어떻게 사지? 우리 아파트 어떻게 사죠?
아주 쉬워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거기 간다. 1층에 부동산 있겠죠? 중개업소? 간다. 저 이거 몇평 사고 싶어요. 나온 거 있나요? 나온 게 있겠죠? 보여주세요. 집 보고 계약할게요. 좀 깎아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살게요. 가계약금 보내고 날짜 잡아서 계약서 쓰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일반 매매라고 합니다. 새거 살려면 어떻게 해요? 새 거? 청약, 분양권이죠? 근데 이거는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또 같은 거예요. 본질은. 내가 무조건 사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예 헌 거부터 미리 사놓을게. 재개발, 재건축. 그냥 아주 쉽게. 재개발은 빌라 그 일대 다 갈아엎는 거. 재건축은 그 아파트 허물고 새로 짓는 거. 일반 매매. 그리고 그 뒤에 경공매, 신탁공매, 기타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초보자 때는 아직 몰라도 돼요. 그럼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막 어디 빌라를 함부로 산다든가, 자꾸 이상한데 공터에 돈을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어디 막 이상한 지방의 맹지 토지 같은 걸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아, 나는 조금 싸게 사고 싶으니까 경매를 공부할래. 빌라라는 건 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엄청난 광역교통망적인 호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재개발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걸 항상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인생의 내첫 1호기를 만들면, 그건 내 앞으로 투자자의 여정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다. 제첫 투자는 21살 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했을까? 아파트는 당시 이제 2천만 원좀안 되는 돈인데, 그냥 아파트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이런 데는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운더리 자체가.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조금씩 뭐 어디 마포에서 이렇게 조금씩 역세권 가다 보니까 그냥 경기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저한테 다시 옛날에 그첫 투자자 시절, 첫 초보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아파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내첫 1호기예요. 내 인생 첫 1호기. 이거를 몇 살에 하느냐. 내가 유주택자라는 게몇 살에 되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설령 그게 많이 안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면 당연히 좋지. 근데 이 행위를 하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유주택자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나는 임대인 칸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고, 매수라는 행위를 했죠, 부동산을. 부동산을요, 누군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삽니다. 그게 본질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월세라는 게 들어오고, 임대인이 되고, 뭔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그런 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사든 책이든 텍스트든 읽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관건이다. 우리 부투스쿨의 모든 구독자분들이 최소 1주택자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주택 전략을 갈지 갈아타기를 하면서 갈지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주변의 또래들이 부동산에 관심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내 어떤 이 비교 수준을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두면 안 됩니다. 여하튼 너무 안타까운 투자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우리 부투스쿨의 구독자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최소 내 집에서 당당하게 마음 편히 살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